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효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약 4년, 5년 정도가 됐거든요. PM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6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3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20가지 정도가 넘는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PM 제품력이 좋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근데 유튜브라는 게 불특정 다수분들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먹고 여기가 나는 이런 병이 나았어, 이런 후기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도 나을 거라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대 광고로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건강 정보라고 해도 또 제품에 관해서 뭐 인증받은 부분들만 또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20개가 훨씬 넘는 영상을 내리게 됐어요. 평소에는 뭐한 개, 두개 이렇게 내리다가 이번에 대량으로 확 내리게 됐는데, 물론 뭐 심하게 더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왜 내게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들은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들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조치를 본사에서 취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았고요. 또 우리가 또 영양성분들, 비타민 A, 비타민 C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보면 그게 다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나열하는 것도 일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간략하면서 팩트 있게 그냥 본사에서 준하는 기준대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PM은 작년이 30주년이었죠. 30주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에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품력은 이미 인정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출이 그걸 말해주죠. 많이 팔려나간다라는 거는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제품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PM 사업이 횟수로는 이제 6년 차인데요. PM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자연 유래적인 영양 소재가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하면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PM의 뜻이 프리미엄의 약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6년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후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이 제품은 정말 프리미엄이 맞구나 하는 거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또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거, 그리고 나한테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가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PM을 섭취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똑같지 않을까요?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제품들, 수십 가지의 제품에 대한 핸들링이 가능한 저와 같은 또 경력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은 훨씬 건강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PM 제품에 대한 뭐 제품이라든지 건강, 그리고 사업까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기본적인 선택은 그죠, 조금은 알아야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 PM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는 둘다 분말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낱개 포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신다거나 뭐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챙겨서 다니기가,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 중에 가면은 또 귀찮아서 안 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실 여행지에서 에너지는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6가지 정도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타민 B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에 상자를 받으면 옆면에 보면 영양 기능 정보라는 게 있어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용도로 이런 비타민 영양소가 들어가 있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생성하면 비타민 B3하고 또 B2, 리보플라민이 필요하고,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티아민, 그죠? B1이 필요하고, 또 단백질 대사나 우리 혈액 안에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피리독신, B6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또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한토텐산도 필요하고, 비오틴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포의 혈액 생성에 필요한 엽산도 필요해요. 그리고 엽산은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엽산 대사에 필요한 코발라민, 그죠? 비타민 B12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총 8가지의 비타민 B군이 어디에?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의 주요 기능이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게 들어오면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비타민 중 하나죠.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타민 B군이 혈액을 생성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혈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죠?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황산화 영양소인데요. 요즘 황산화 영양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대표 황산화 비타민이다. 이러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이런 자연 유래적인 성분들이, 식물 성분들이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베타카로틴이 하는 역할, 비타민 A의 역할을 보면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 그럼 눈, 그죠? 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라는 거고, 또 피부의 점막, 이 겉에 말고, 그죠? 점막, 안쪽으로 해서 점막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도 필요한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비타민 A가 내부의 점막 건강이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파워 칵테일에 보시는 것처럼 약한30 종류가 넘는 식물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토마토, 양파, 블루베리, 광황, 그죠? 뭐 이게 라즈베리인가요? 그리고 뭐 브로콜리 또 뭐가 있나요? 계피, 사과, 마늘. 그쵸?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과일 야채들이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뭐 과라나 추출물, 비트뿌리 분말, 그다음에 생강, 포도씨, 추출물, 녹차. 좋다는 식물 영양소가 약한 30가지 이상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과일 야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과일 야채를 잘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파워로 대체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하고 보시면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종합 비타민 안에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죠. 거기에 내산성이 강한, 그죠? 잘 죽지 않고 갈수 있는 유산균 2종이 들어 있어서 이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이 유산균들이 장에 살아서 갔죠? 또잘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환경을 좋게 할수 있도록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뭐가 들어 있어요? 식이섬유소. 수용성, 불용성 해가지고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화장실이 문제였거든요. 이 파워를 만난 이후로 제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한 종류로만 먹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죠? 여러 가지를 먹게 되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음식에 맞는 소화 효소가 또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그런 효소 분비가 잘안 되는데
파워 칵테일 안에는 효소도 다섯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파워 칵테일을 드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열의 아홉은 이걸 먹었더니 내가 속이 너무 편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들이 정말 흡수가 잘 되도록 균형 있는 정말 이름처럼 파워 칵테일 이름처럼 파워풀한 영양소예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효소 이런 영양 성분들이 어때요? 다 소화 기관에 도움을 주면서 진짜 에너지 있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잔 드시고, 그러면은 하루를 든든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 또이 섭취 방법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죠.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아침에 섭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이 파워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황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모든 병들이 어떻게 보면 세포가 산화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황산화 영양소들이 세포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 또 황산화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이나 리스토레이트가 PM에서는 이렇게 3개월분 세 세트를 묶어서 할인하는 오토십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토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를 세트 상품이라고 불러요. 세트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단품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다만 단품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오토십으로 구매하실 때 2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는 안 먹어본 거니까 그래도 단품을 구매하겠어 하시면 단품으로 하시면 되시고 처음엔 그래도 우리가 3개월 정도는 먹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오토십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 비타민. 우리가 미네랄의 종류 이러면은 찾아보시면 수십 가지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미네랄들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리스토레이트에는 보시면, 요렇게, 이걸 빼고, 그죠? 요렇게, 8가지에 미네랄이 8가지가 들어있어요. 8가지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하고 그리고 비타민 D3, D3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B1, B2가 들어있어요.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하면 뼈 따라오죠. 그래서 뼈와 치아의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칼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1순위가 그죠.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성분이세요. 그 외에 철분, 산소 운반에도 필요하고, 혈액 생성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신경과 근육 기능, 그 유지하는 데 필수 미네랄이고요. 우리가 아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요즘에는 면역, 그죠. 면역, 면역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인데, 또 우리 몸에 세포들이 또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또 아연이죠.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리도 산소 운반을 하는 철의 운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그 철분이 이용되는데도 필요하고요. 망간 같은 경우는 뼈를 형성하고, 그죠?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리, 셀레늄, 망간. 요것도 중요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너무 잘 아시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꼭 같이 섭취를 하셔야 효율적인데 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PM 하면은 영양소 배합 기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B1, B2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요. 그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딱 결론을 하면 뼈 건강, 신경과 근육 기능, 에너지 대사, 산소 운반, 면역 기능, 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미네랄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 미네랄의 또 다른 큰 기능이 하나 있죠. 뭘까요? 조효소 기능이에요.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 파워 칵테일처럼 좋은 고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미네랄이 있어야만 더 작동이 잘 되는 조효소가 있어야 그죠. 그 영양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꼭 정말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하고 세트로 드셨을 때더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미네랄이라 그러면 알약 타입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천연 오렌지 향이랑, 그죠. 또 레몬. 레몬 향으로 정말 상큼하게 물에다 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이거든요. 흡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섭취를 하시고 나시면, 좀 내가 울렁거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열에 한두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섭취 방법을 본인한테 맞게 되시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도 차츰차츰 해결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보통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800가지의 병이 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또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리스토레이트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좋아진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칼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죄송해요.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지금 성분을 보면 어때요? 베이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영양소 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선택은 내가 PM은 알겠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라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두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 칵테일의 황산화 성분 같은, 그죠? 그리고 그런 그 황산화 성분들이 다 지용성 영양소잖아요. 그리고 이 미네랄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흡수가 잘,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런데 PM 같은 경우는 영양소 전달 개념인 NTC라고 하죠. NTC 이론을 그 속에서도 마이크로 솔브 기술로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정말 작게 작게 미세화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작게 작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이용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흡수가 잘 돼야 내 몸에서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또 PM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이유는 하나죠. 건강. 그쵸? 너무 많은 후기들이 있지만 그 후기를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세요. 어쨌거나 이 PM의 모든 제품들이 NTC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 이용률이라 그러죠. 상당히 높아요. 이건 드셔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그리고 듀오가 있죠. 그런 제품, 액상 타입의 PM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PM 식품들은 그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은 대표적인 기름 성분인 거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는 신기함. 그게 PM의 기술력이거든요. 비싸고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드신다라고 해도 내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쵸? 물에 타서 간편하게, 맛있게. 주스처럼 맛있는, 맛있게 맛있는 고영양 비타민,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고요. PM에 대해서 나도 제대로 알고 먹고 싶다. 나한테 맞는 섭취 방법을 찾고 싶다.
또 PM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제품에서 사업으로 이어가고 싶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세요. 1년, 2년 있다 사라지는 스폰서가 아닌 꾸준히 공부하는 스폰서, PM 6년차 효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